저는 매입해두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. 항상 이 말이 되게 많아요.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. 근데 냅두면 또 다 해결되더라고요. 제 말 들어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. 살 게 없다고 하지만 해보면 할 게 많다. 대한민국 최고의 거치식 펀드. 자, 그건 뭘까요? 바로 이제 재개발 물건을 사는 겁니다. 재개발 물건. 재개발도 공부만 해두면 정말 괜찮은 거치식 펀드거든요.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했을 때 계약금이 적게 들어가는 청약도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분들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미아 9-2구요. 옆에 뭐 북서울 숲도 있고, 뭐 여기 재개발 구역 많이 있네요. 그죠? 제가 매수를 2억 4천에 했습니다. 2억 4천에. 빌라 사고 아직까지도 저는 제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제 임차인 분 계신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지만 그냥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프리미엄만 5억이에요. 프리미엄만 5억이어서 제가 한 이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. 2억대 샀는데 피만 5억이네요. 이런 거를 사다 보면 중간에 막 분쟁도 생기고 막 그래요. 그런데 제가 거치식 펀드라고 했잖아요. 땅 위치가 괜찮고 나중에 기다리면 개발 이익이 발생되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중심지나 괜찮은,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괜찮게 형성되었고 지금은 괜찮게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이 빌라는 개발이 크니까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저는 매입해두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. 기다리면 다 되더라고요. 이것도 뭐 중간에 조합이 뭐 동의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한번 안 됐었는데 그냥 저는 뒀어요. 두니까 또 다시 조합이 결성돼서 이 추진이 돼가지고 통과하더라고요. 자, 그거는 뭘로 봐야 되느냐? 여기 개발 이익이 정말 충분한지를 좀 봐야 되고, 물론 이거 단계를 보고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부분만 체크하면 우리 돈을 맡길 때, 아까 제가 거치식 펀드라고 했잖아요.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공부를 해놓고 맡겨두면 수익률이 이게 얼마예요. 이게 전세까지 껴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출을 받고 전세 놓고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최소의 자금으로도 몇천이 안 되는,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세팅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빨간 초끼님이 제가 물건 사면 계속 따라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사는 거니까, 당신 돈도 없잖아 왜 이렇게 따라 사는 거니까, 돈이 없어도 대출을 잘 받으니까 미아도 사고 제가 뒤에 했던 걸 계속 따라서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똑같이 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. 빨간 쪼끼님 특강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. 이거를 머리를 쓰면 조금 더 현재 정해진 상태에서 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니까 그래도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. 이것도 지금 많이 싸우고 있죠. 저는 어쨌든 매수 1억 4천에 해놔서 지금 PE 한 2억대 됐는데 저희 직원들도 같이 매입을 해서 제가 총 6개를 샀습니다. 6개를. 뭐 그렇게 6개 샀으니까 어쨌든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. 이거는 행크에서 강의 들었던 분들도 많이 매입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이 말이 되게 많아요.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. 근데 또 냅두면 또 다 해결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냅둬요. 그냥 냅두고 비리가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냥 이 조합장들은 원래 다 이런 거에서 비리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에 대해서 얻는 수익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작은 거에도 막 물건을 아 나 이거 별로 해서 던지거나 이렇게 매도하거나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좀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. 이게 재개발도 한번 딱 이 과정을 한번 견뎌본 분은 나중에 큰 열매가 열리는 거를 맛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저 분쟁이 있는 단계에서 또 매도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또 가장 큰 대형 단지고 앞으로도 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늘 긍정 모드를 생각해야 항상 즐겁게 갖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. 완전 자초되지 않는 이상은. 그 다음에 광명 것도, 광명 제가 5구역도 갖고 있죠. 2억 2천에 샀네요. 이거 2억 2천에 샀는데 지금 P만 5억 3천입니다. 제가 2억 2천 샀을 때 P가 6천이었으니까 지금 이것도 뭐 4억 넘게 수익이 난 거고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 그 다음 투자를 좀 이어갈 수가 있다. 그리고 지금 뭐 서울도 많이 더 많이 생기고 했지만 지금 현재의 그 타이밍을 못 잡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이거를 한번 재개발 재건축을 익혀두시면 또 그 다음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불편하지만 미래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투자해 갈 수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기에도 지금 이제 재개발 이런 뉴타운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해서 재빨리 가서 여기도 몇 개를 겟했습니다. 겟했더니 지금 한 7천에서 1억 사이 정도 일단 시세가 오른 것 같아요.
같아요. 살 게 없다고 하지만 해보면 할 게 많다. 그리고 남들은 다 많이 하고 있다. 대출 규제가 되면 또 전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보면 항상 방법은 얼마든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뭐 소액 투자 막 서울에 집까지는 아직 갖지 못하는 지금 내 형편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될 수 있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그렇게 보여드렸던 거고 재개발 재건축 강의는 한 번만 들어두시면 또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재개발 재건축 강의의 가장 원탑은 행크의 또 재하님이시니까 정말 좋은 노하우 최근에 있는 사례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재하님께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잘 들으셔가지고 또 좋은 성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재하님은 뭐 대단하잖아요. 2억으로 정말 실제 100억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또 자신있게 또 행크에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제 말 들어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. 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. 제가 행복재테크 복지몰을 지금 거의 다 구축을 했습니다. 그냥 카페 가입만 해서는 안 되고요. 제가 어느 단계가 되면 그 회원분들께는 이건 무상으로 아이디랑 비번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여기 가시면 네이버 최저가랑 같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물건들을 좀 쇼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더 앞으로 좀 많이 제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행크 회원인 것만으로도 제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오늘도 어머님들 많이 오셨잖아요, 그죠?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는 상품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. 생선이 정말 잘 구워지고 타지 않는 바삭바삭하게 되는 다이마르 프라이팬. 네이버로 했더니 59,000원 되더라고요. 그런데 행크 복지몰에서는 20,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. 행크 복지몰 이런 것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이에요. 행크에서 함께 부자 되고 함께 즐기고 하려고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회원분들하고 같이 좋은 커뮤니티 생성하기 위해서 행크 복지몰 곧 오픈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.